야경을 볼 수 있는 거예요. 자체가 아름다운 집도 있습니다. 멕시코에 위치한 조개 모양을 닮은 집인데요. 네네. 이 집의 건축가는 평소 자연에서 영감을 얻어서 집을 짓는다고 하네요. 집 밖뿐만 아니라 안까지 조개 모양으로 만든 것이 특징입니다. 네. 나선형 구조와 다양한 색이 신비감을 자아내네요. 진짜 신비롭네요. 자, 이 집을 좋아하는 건 역시 아이들입니다. 아이들에게는 집 자체가 커다란 놀이터 역할을 하는데요. 알록달록한 색상으로 꾸며졌을 뿐만 아니라 주방, 서재, 침실 등이 미로처럼 구성되어 있어서 숨바꼭질하기 좋겠어요? 네. 멀리서 봤을 때는 그냥 딱딱한 고인돌처럼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우와. 눈이 휘둥그레지는데요. 네. 바로 아늑한 부엌과 태평양을 바라볼 수 있는 전망 좋은 거실이 있기 때문입니다. 좋네요, 좋네요, 좋네요. 이 고인돌 만화에서 영감을 얻어 만들었다고 하는데 이 집의 가격은 무려 40억 원이라고 합니다. 비싸네요. 자, 이번에 스케이트보드를 즐기는 사람들에게 꿈만 같은 집입니다. 꿈매. 캘리포니아 말리부에 지어진 스케이트보드 집인데요. 이 집 역시 스케이트보드 세계 챔피언이 지은 거라고 하네요. 집 안으로 들어와 살펴보면 어디서든 스케이트보드를 즐길 수 있도록 집안을 모두 곡선으로 디자인을 했어요. 특히 이 비 오는 날에는 이 집의 장점을 발휘할 수 있겠는데요. 자, 심지어 싱크대까지도 스케이트보드 타는데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특수 제작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정말 못 말리는 스케이트보드 사랑입니다. 한번 놀러 가보고 싶네요. 재밌겠네요. 땅값과 집값은 오르고 점점 멀어지는 내 집 마련의 꿈. 네. 하지만 기발한 아이디어와 발전된 기술이 만나면 상상으로만 그리던 집도 현실에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네. 각자의 취향에 맞는 개성 있는 집 만들어서 그 안을 웃음으로 꽉 채우시길 바랄게요. 생각 좀 해봐야 되겠는데요. 나만을 위한 집. 아름다운 곳이 많았어요. 네, 재밌었습니다. 자, 이제 추석이 일주일 앞으로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맘쯤 되면 많은 분들이 추석 준비하러 바쁘실 텐데요. 지금 이 화면에 보시는 분은 20m 높이의 나무를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락내리락 하신다고 하고요. 네. 자, 추석이면 빠질 수 없는 우리의 전통 음식이죠. 한가와 이 송편을 만들기 위해서 바쁘신 분들도 계시다고 합니다. 추석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올해도 풍성하고 맛난 추석을 위한다면 저와 함께 미리 맛보는 추석상 만나러 가시죠. 가시죠. 강원도 홍성 맛있는 추석을 찾기도 전에 깜짝 놀랄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갑자기 누득 떨어진 정체불명의 이것 그리고 좁게 20m는 넘어 보이는 나무 위에 이분 때문입니다. 거기서 뭐 하시는 거예요? 예, 잤다는 겁니다. 네, 이맘때면 아파트 7층 높이 정도 되는 잣나무에서 잣을 따기 위해 하루에도 수십 번씩 오르내린다는데 이 솔방울처럼 생긴 게 바로 잣이죠. 지금 한참 잣하는 수확이철이라요. 먼저 바쁩니다. 이 긴 장대와 안전모만 있으면 잣 따기 준비 완료! 안전모에 카메라까지 달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이세요? 아, 저기 있네요. 네, 잣송이를 발견하자마자 거침없이 나무를 오르는 장근택 씨. 네. 우와! 아, 그의 13년 경력이 말해주듯 잣나무 타기는 식은 죽 먹기라고 합니다. 엄마야. 베테랑이 아니면 볼 수 없다는 잣나무 위의 풍경은 이렇습니다. 네, 산 정상에 내려다보는 기분이지요. 여기에서 이제 장대만 뻗었다 하면 옆나무에 있는 잣까지 순식간에 우르르르 떨어집니다. 추석을 앞두고 하루에 수확량만 무려 200kg이나 된다고 하는군요. 그래요. 자, 어이구. 이렇게 딴 잣들은 한 자루 가득이네요. 네, 팔곡 과정을 거치면 우리에게 친숙한 이 뽀얀 잣의 모양을 드러내게 되죠. 예. 잣의 변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알록달록한 잣의 잣 송편으로 변신합니다. 송편에는 깨소가 들어가는데 이번에는 특별한 맛을 내기 위해서 밤, 잣, 곶감을 넣어서 새로운 맛을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송편의 기본은 반죽이죠. 쌀가루에 딸기가루를 섞어 반죽을 합니다. 송편의 모양을 잘 잡아주기 위해선 이 뜨거운 물로 반죽해주는 것이 좋다고 하는군요. 자, 그리고 반죽의 색을 내기 위해서는 코코아가루, 황치즙가루, 프로렐라 가루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잘된 반죽을 아는 방법 아세요? 글쎄요. 귓볼 만질 때 느낌처럼 말랑말랑한 느낌이 가장 잘된 반죽이에요. 딱 그 네. 정도의 느낌. 예, 기름기가 많은 잣은요 타올 위에서 다져주시고요. 자, 팥의 한 종류인 거피팥과 꿀을 넣고 섞어줍니다. 그리고 소가 터지지 않도록 주먹질도 쥐어준 뒤에 자,
살집은 살짝 내주고요.